안녕하세요, 룸펜입니다. 인천에서 짜장면 맛집으로 유명한 집에 한 그릇 하러 왔습니다. 내가 완전 진짜 우리 예전에 모습 같거든요. 제가 이런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게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. 20년? 25년? 전에 이런 어떤 느낌을 좀 제가 느꼈던 것 같은데, 불도 형광등, 옛날 형광등 같은 느낌? 이 어떤 조도도 옛날 느낌? 딱 옛날 느낌의 추억의 짜장면 집 같습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요즘 뭐 레트로 말 많지 않습니까? 레트로 흉내낸 데 가지 말자 이거야. 정말로 왜 레트로를 흉내내가지고 우리가 보냐 이거지. 찐 레트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찐 레트로 아니겠습니까? 지금 저 앞에 에어컨 같은 게 눈에 보이는데 아마 보시면 기절할 겁니다. 제가 봤을 때 연식으로 봤을 때는 한 50년 가까이 된 가비거든요. 되게 작동을 하나 싶은데. 아, 고맙습니다. 작동을 하겠나 싶은데, 이야, 저게 있네. 오, 신기하다. 짜장면 나왔습니다. 딱 느낌이, 진짜 옛날 짜장면 같다. 투박한 스팀 그릇가 보이시죠? 이야, 이 향 올라오는 거 딱 느꼈을 때는, 그냥 진한 우리가 옛날에 먹던 짜장면 같은 향이거든요. 고춧가루 뿌려야지. 그냥 물고. 이야, 숟가락. 요플레 숟가락 뿌려. 죽이네. 뭔가, 어디서 많이 봤는데도 왠지 여기서 특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와, 와, 면 보시면 이 면 보여요? 백색의 얇은 면, 경화제 들어가지 않은 백색의 얇은 면입니다. 와,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런 면. 일단 느낌 자체가 꾸덕한 짜장입니다. 꾸덕한 느낌이고요. 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느낌은 단맛은 거의 안 나고 짜장 본연의 맛, 그 맛이 좀 강하게 올라옵니다. 근래에 본 면발 중에 가장 탱글탱글하고 얇은 것 같아요. 이거 보이시죠 이거? 너무 맛있다. 단맛이 없는데 이렇게 맛있는 건 난 처음 먹어. 방금 동생이 한 말처럼 단맛이 없는데도 입 안을 굉장히 즐겁게 해줍니다. 감칠맛이 많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야, 이거 얇은 면 좋아하시는 분은 멀다고 느끼지 마시고 드셔보셔야 될 것 같다. 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패스트 깨는 느낌? 야, 끝판이 여기 있었네. 야, 면 진짜 괜찮다. 김천에서 여기가 아마 시내 아니겠나? 시장 안에서도 또 골목 아니거든요? 아마 김천 시내가 아마 여기가 아닐까? 저는 그래 생각되는데. 얼마나 단골들이 많이 오시는지 느껴지는 게 사모님께서 오는 손님들을 다 알아봅니다. 진짜 동네 같은 느낌? 뭔가 부럽다. 나도 이 동네에서 왔다. 멤버십. 멤버십. 가입하고 싶은데. 감자, 양파. 진짜 딱 옛날 느낌의 재료의 구성입니다. 네. 고기는 없어? 고기도 있어. 고기도. 고기도 좀 해나는 게 들었습니다. 간짜장 2개 주세요. 반투라 알다. 아, 괜찮네. 한 분이 끓여놓고 먹기로 하시면 잘 안 느끼죠. 아, 재밌다.
옛날에 짜장면 이 그릇이었어? 어렸을 때? 내 어렸을 때는 스탠드로 뜯었지만 그 초록색 개구리 그릇 있죠. 아... 그것도 많았어요. 진짜 그 그릇이었나? 어, 그런 그릇도 많았어. 그 분식집은 100% 다 그 그릇이었고. 형 앞에 있는 친구는 자고 세대가 다르거든요. 지도 어차피 같이 늙어가는 판에. 참. 뭐 대단히 옛날 얘기하는 거지. 충격적이다. 아우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뭐 어림잡아 제가 짜장면 한 그릇 뚝딱 하는데 5분도 안 걸린 것 같거든요. 약간 솔린 듯이 먹었네요. 맛있습니다. 일단 면이 너무 치져요. 면 자체가. 그리고 짜장면 소스가 요즘에는 제가 먹어보지 못한 옛날 짜장면 소스입니다. 요즘에는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많이 달게 하지 않습니까? 단맛이 거의 없고 분위기가 맛이 있게 느끼게끔 해줍니다. 지금 이 안에 있는 분위기를 보셔야 되는데 연세 좀 있으신 분들 내지는 저희 아버지 또래들 내지는 일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뭐 식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쭉 앉아 계시는데 차분하게 식사하고 계시는 그런 분위기. 뭐 중국집이라고 해서 막 왁작지근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차분하게 식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5분 있습니다. 5분 있습니다. 우리 맛이란 게 그렇습니다. 맛이란 게 꼭 맛이 그 맛을 좌지우지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때 분위기, 환경, 온도, 습도 이런 것들이 또 그 맛을 느끼게 해주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것저것 요인이 참 좋네요. 비도 오고 총 같은 느낌의 시골에서 한적한 중국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뭐 이것저것이 다 마음에 드는 그런 한 끼였습니다. 덕분에 오늘 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